이제 뭐랄까 그 아예 감독님께서 또 선배님들께서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냥 나 시간 나서 와서 연극해. 절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려면 오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나 이제 좀 시간이 있는데 뭐 또는 이제 좀 연극 좀 해볼까? 이러면서 또 연극 자 이렇게 생각하려고 생각되는 뭐 후배들은 아예 발길을 놓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마음가짐을 뭔가 확고하게 좀 심어주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선배님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됐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캐런티 같은 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네 여기서 캐런티 달라고 또는 뭐 원하고 또는 후배들이 있다 뭐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한 명도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극단 지금 창단하면서 사실 0으로 시작했습니다. 0. 뭐 안 믿으시겠지만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지금까지 밟아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로가 안 되기 위해서 또 이제 출연을 하고 그러면 또 출연료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또 하나 뭐 물어보셨는데 외부 연기자들 외부 연기자들 네 맞습니다. 자, 그 객원 배우들은 뭐 국립극장 국립극단에도 언제든지 모셔올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막내 기수가 40세가 다 넘었어요. 어느새 그러면 우리 막내 기수가 벌써 뽑은 지가 MBC 그 기수래요. 31기가 끝인데요. 15년 정도? 아마? 그 정도 됐죠? 네, 우리 김옥주 씨. 맞죠? 네, 막내 기수 뽑은 지가 15년 됐어요. 1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20대 때 왔으면 지금 40이 다 넘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세호 감독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극단을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공채 탤런트식으로 극단 위주로 해서 단원을 뽑겠다고 그렇게 이제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괜찮고 진짜 좋은 마음가짐, 정신력 뭐든지 좋은 사람을 객원이 아닌 우리 단원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시험 쳐서 이제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성모 씨가 여기 지금 계시는데요. 정성모 씨한테 처음에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여러 형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성모 선배도 그렇고 많이 선배님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네.